6초, 7초에 한 번 떨어지긴 하는데 또 안 들어간 거 한 번씩 봐. 네. 떨어졌어. 나 얼른 갔다 올게. 네. 미안해. 금방 갔다 올게. 네. 유기 고양이를 구하러 가는 은주 씨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에요. 3개월 미만의 고양이나 다친 고양이는 구조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 다리를 다쳤다는데 아마 부러졌으니까 피가 안 나겠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구조 요청 전화. 어디요? 긴급 출동에는 아, 예. 낮과 밤이 따로 없습니다. 어, 만져도 가만 있네? 여기 앞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아니래요? 네, 아무도. 잠깐만, 잠깐만.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고 애틋한 눈길로 바라보는 유기동물들의 대목. 은주 씨의 남다른 인생을 따라가 봅니다. 순천 저전동의 유기동물보호소. 버림받고 상처받은 아픔을 간직한 유기동물들의 온화한 보금자리입니다. 이때가 제일 시끄러울 때예요. 이 소리 알아요. 이 소리. 이 소리 알아요. 빨리 내놓으라고. 아침 9시와 저녁 7시. 알았어, 하루 두 차례 사료가 공급되는 시간이면 끼니를 둘러싼 사투가 펼쳐집니다. 자칫 여유를 부렸다간 소중한 한 끼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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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식구가 먹어치우는 사료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 동안 강아지 사료 2,500kg, 고양이 사료 1,000kg이 필요하죠. 받은 걸로도 이제 충족을 하는데 사료는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먹다 남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테이프로 밀봉해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저희 앞에 보면 또 와 있어요. 지금 하나. 쟤네들 저렇게 밥그릇 지키는 것도 습성이에요. 너무 수가 많다 보니까 빨리 안 먹으면 뺏기거든. 아 어쩔 수가 없어. 너무 치이고 너무 어린 애들은 저렇게 케이지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진공 청소기 같죠? 나 깜짝이야 놀래 한 번씩. 한 알이 없어. 바닥에 뿌려도.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넉넉히 챙겨주고 싶지만 현실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늘 빠듯하게 사료를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은주 씨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죠. 네, 그 화장실 갔다. 깨돌이 웃어봐, 스마일. 예뻐. 애들이 스마일! 웃는 거 봤어요? 얘네 둘이 단짝이. 단짝. 둘 다 심장사상 지금 걸려있었는데 다 치료했어요. 애들 웃어! 스마일! 웃어! 귀여워. 오늘 우울해 보이는 보호소의 서열 1인자 레오. 레오를 위한 특급 처방은 먹이 던져 받아 먹기. 기분 좋아졌어? 그레이 하운드인 레오는 1년 전 보호소에 왔습니다. 대형견 훈련소에서의 학대와 방치로 심장 사상충에 걸렸지만 은주 씨의 극진한 보살핌에 건강을 되찾았죠. 레오처럼 보호소의 모든 동물들은 지난 시절의 상처를 딛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건 심장사상충 혈액약. 이 두 달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도둑놈이 안 가. 딱 약할 때 되면 내려와가지고 이거 뚜껑 열어가지고 닭가슴살 먹으려고. 도둑놈. 마이웨이 고양이. 돌봐야 할 동물들은 사연도 상처도 저마다 다른데요. 증세가 심각한 녀석들은 각각의 우리 안에 넣어두고 극진하게 보살핍니다. 안 돼. 약 먹어야 돼. 성질 부르지 말고 해. 그래야 빨랐지. 어, 왜?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처방이지만 머리 좋은 녀석들은 약의 쓴맛을 거부합니다. 그럴 땐 주사기를 이용해서 약을 먹이죠.
맛있는 거 줘도 싫고. 아니. 얘가 근교된 지 이틀 됐거든요. 반항하는 녀석 때문에 작은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아픈 동물들을 돌보다 보면 손을 물리고 뼈를 다치는 일이 다반사. 구조에서 치료까지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른쪽 인대팔 됐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철심 많이 박았죠. 이제 고양이들은 물면 뭐 근육 조직이 파괴된다거나 아니면 뭐 안에 고름이 차서 살을 썰어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개들은 구조를 갔을 때 장갑, 보호 장갑을 껴도 개들은 뭐가 있냐면 힘이 너무 좋아요. 무는 힘. 그래서 구멍은 안 나는데 뼈가 으스러져 버리죠. 이 무는 힘 때문에. 그래서 안에 이제 뼈가 많이 다치죠. 지금도 이 인대는 잘 한번 끊어지면 다시 또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가끔씩 주저앉고 막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와, 다리 힘 진짜 많이 생겼다. 주인의 보호 속에 살아온 반려동물들은 버려지는 순간 각종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약한 녀석들은 다른 동물들에게 공격받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죠. 고양이 국철이는 8개월 전 보호소에 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녀석은 하지마비가 되어 6개월간 누워서 생활해야 했고, 지금도 배변 활동을 도와줘야 하는 아픈 손가락이죠. 은주 씨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국철이는 조금씩 건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재활치료 해가지고 다행히 지금 앉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 정도도 못했어요. 매일 누워 살고 똥 좀 그대로 막 하고. 배변은 저희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많이 변한 게 살이 정말 많이 쪘고, 예전에는 사람만 보면 막 잡아먹으려 했는데 지금은 엄청 좋아요. 불러요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국철이의 사연은 동물 애호가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스토리 펀딩을 통해 기금이 모였습니다. 덕분에 전용 휠체어가 국철이에게 제공될 예정이죠. 은주 씨의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먹이를 주고 아픈 녀석들을 치료하고 청소까지 마치면 어느새 반나절이 훌쩍 지나버리죠. 누가 시켜서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그녀는 날마다 묵묵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던 은주 씨는 뜻깊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동물보호소에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곳의 열악한 현실이 그녀의 삶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그나마 강아지들이 먹을 사료도 있었어요. 근데 강아지 똥이 이렇게 막 이만큼 쌓여있는데 그 위에서 정말 딱 이 친구보다 작은 코랑 고양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꺼내달라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보는 시각이 점점 달라지고, 처음에 왔을 때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다리에 볼이 다 나갔어요. 나이도 많아서 이빨도 없고. 그 얘를 건강이라고, 건강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데려왔는데 나이가 엄청 많았어요. 아침에 회사 갈 때 사료를 불려가지고 주고, 패드 8장을 테이프로 바닥에 붙여놨어요. 그 똥을 좀 받아내고 3년 정도 키웠죠. 그 고양이도 데려오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그때는 회사를 다녀야 했고, 이제 길고양이 밥을 주고 중성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20평 아파트에 고양이가 60마리가 됐죠. 어떻게 60마리가 됐냐면, 구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료는 갖다 드릴게요. 저도 다른 동료한테 후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픈 애들을 봐서 구조를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통근시라도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먼 지방이니까. 내가 해야겠다. 누가 했으면 안 했을 거야. 누가 한 사람 있었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 약을 잘 먹으면 내가 이렇게 약을 못 먹는다. 그로부터 7년째 은주 씨는 구조해온 유기동물들을 돌보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두는 데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벅차 사단법인을 만들었고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죠. 얘네는 패드가 항상 깔려 있잖아요, 밑에. 이 친구는 뒷다리 신경을 못 써요. 여기를 항상 배변이 세요. 그리고 이 친구는 원래 애도 누워 살았는데 보시면 다리가 사고 때문에 다 굳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쪽은 발도 끝이 없고. 근데 얘가 이제 좋으니까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얘가 받아주는 거지, 지금. 같이 아프니까. 막 우는데, 그래, 너는 물어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애들이 변하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희는 여기 가족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발정이 와요. 개는 1년에 두세 번 오고 고양이는 시도 때도 없이 오죠. 그리고 임신을 한번 하고 새끼를 낳으면 그 발정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밖에서 고양이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오는 거 들으셨죠? 그게 발정음이거든요. 길고양이들은 새끼 낳으면요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 살까 말까요. 정말 못 먹고. 고양이들 꼬리 보면 막 이렇게 짧은 애들도 있고 꺾어진 애들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잘랐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게 그런 말도 있는데 사실상 먹을 게 없으니까 막내이거나 뒤로 밀려날수록 꼬리에서 기형이 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중성화를 필수로 해요. 입양 갈 때도 암컷이건 수컷이건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중성화 필수로. 그래서 저희는 여기 가족은 없어요. 가족은 없는데 아픈 거 알고. 그리고 자기들도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저희가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찾아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대고 자고. 어떤 경우는 너무 단짝이 둘이 의지를 해가지고 입양을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외로워서 경험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실까요? 유기동물보호소 2층은 동물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물 애호가들이 찾아와 고양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담한 공간을 꾸며놨는데요. 그렇게 얻어지는 수익금은 보호소를 꾸리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나른한 또 하나의 세상. 상처받은 채로 들어왔으나 완치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고양이들이 이곳의 주인입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교감을 주고받으면서 사람과 동물이 하나가 되는 이상적인 공간인데요. 자원봉사를 하러 왔던 학생들이 손님으로 다시 오는가 하면 카페 이용에 책정된 비용보다 몇 배의 금액을 놓고 가는 후원자들도 많습니다. 늘어지고 싶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어지고 싶다. 하루에 반은 나도 이렇게 자고 싶다. 근데 이제 다 자고 있잖아. 숙제도 없어. 학원도 안 가. 야, 진로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돼. 이거 힐링돼요. 힐링 카페.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모습은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습니다. 고통스럽던 상처가 치유되고 나른한 평화가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극진한 사랑이 필요했을까요? 아, 여기 있는 놈이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다리가... 고양이 금승이의 위탁을 맡긴 은승 씨가 보호소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녀석의 상태가 궁금해 살펴보느라 바쁘네요. 지금 좀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제가 학교 길고양이들 밥을 주고 있었거든요. 얘네가 지금 막 봤을 때 태어난 지 두 달 정도 됐었는데 하고 있다가 그때도 밥을 주러 갔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다가 발견이 됐는데 옆에서 다리 척추가 끊어져서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에 데려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자취하고 있어서 키울 여건이 안 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돌보면은 산다고 아니면은 치료 방법을 없다 해서 일단은 애가 너무 어리니까는 집에서 임시적으로 한 두 달 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여건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얘가 크기도 하고 다리도 돌아와서 그때부터 바뀌게 된 거예요. 선생님과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되게 키워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네요. 얘가 살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다 가로채 발공원도 없어. 이곳 보호소에만 170마리, 상사면에 있는 또 다른 보호소에 280마리까지, 돌봐야 할 유기동물은 450마리에 달합니다. 사료를 비롯해서 물티슈와 강아지 패드, 각종 치료도구까지 필요한 물품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동물 구조 영상을 본 사람들이 물품을 기부해주고 애완용품 판매로 얻는 수익금도 있지만 모자라는 금액은 은주 씨의 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오픈을 난 나름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친구들을 불렀는데 다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내가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그리고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받지도 않고. 원래는 그 전에 제가 은행 다니고 좋은 회사에 다녔을 때 제가 회계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때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여유 있는 친구였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 친구들 사이에는 내가 미쳤다, 쪽박을 찼다 이런 소문이 나고. 지금 이제 연락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때 돌아왔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큰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됐던,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말하기 굳이 눈물 날 것 같아.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는 쌓여가고 과중한 업무에 지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는 일. 헌신적으로 일하는 동료 직원들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국제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전 종종하면서 믿고 저한테는 여기는 너무 소중한 직장이고,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유기동물 도와주는 일 하고 싶다고 계속 생각했었는데 진짜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구조한 유기동물을 건강하게 치료해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 보내는 것이 보호소의 업무. 각종 서류 작업까지 하다 보면 숨 돌릴 틈이 없는 일상이죠. 직원들이 쉬는 휴일에도 출근해 동물들을 돌보는 은주 씨에게 여유로운 삶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애들 가서 구조하면 이름 짓고 집 받고 몸무게 재고 나이 그리고 구조 신청한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 구조한 장소 날짜 그리고 순번 그리고 중성화 이유 다 표시하고 입양 간 애들은 입양 갔다 표시해주고 반환해주고 이거를 이제 수기로 적은 다음에 차트 정리도 하고 관리 시스템에도 올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수첩을 따로 분리해놔요. 적어서 앞에 한 번 더 적어놓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칩 찍었을 때 바로 수첩을 찾아서 입양하는 사람들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 수첩 가져가면 뭐 항체가 몇이고 얘는 사상충이 걸려있고 병원에 가져가면 바로 그 다음 절차를 알려주시니까. 와, 누가 이렇게. 어제 구조된 개 한 마리가 은주 씨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곳곳에 피가 흐르고 물린 상처가 깊다 보니 털을 깎아주는 손길이 조심스럽죠. 겨울에는 그나마 나은데 여름에는 상처 나면 구더기가요. 구더기 때문에 다 죽거든요. 막 더 심각한 애들 있어요. 막. 그러니까 상처 난 채로 방치돼가지고 이렇게 막 상처 났는데 바로 구조되면 치료가 가능한데 걔네들 표정이 달라요. 얘도 가만히 있잖아요. 아픈데 가만히 있는데 치료하는지 알아요. 아는데 구더기 막 여기서 막 온몸에 습한 곳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그런 애들은 진짜 부덕이 다 제거해주면 그날 죽어요. 자는 듯이. 그러니까 계속 살을 파먹으니까 잠을 못 자거든요. 죽지도 못하고. 근데 진짜 죽을 줄 알면서도 다 제거해줘요. 왜냐면 다 한 마리 한 마리. 그러면 자더라고요. 자다가 죽어요. 그런 적이 한 세 번 있었어요. 간혈픈 목숨을 의탁해오는 유기동물들을 볼 때면 은주 씨의 마음은 서늘해집니다. 버림받고 상처받은 운명을 바꿔주고 싶어 사랑을 듬뿍 담아 돌보게 되죠. 다 이들 때문에 배웠어요. 아침에 광주로 가서 배우고 다시 가게 와서 일하고 미용샵 예, 원래 그 무료 미용을 한 일주일에 한 마리씩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급할 때는 진짜 막 몸에서 막 벼룩이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데 내가 못해주면 그래서 그냥 배웠어요. 그렇게 돼요.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냉정한 마음과 우와. 수많은 생명을 보듬어 살려내는 헌신이 공존하는 현실. 인간 세상의 아이러니죠. 우리 집이 슈퍼를 했는데 길가에 있는 슈퍼였는데 내가 그 예전에 뾱뾱이 신발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신고 밖에 나가면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진돗개 그 진돌이가 와서 머리로 나를 밀었는데요. 나가지 말라고. 그때부터 집에서 계속 해. 걔를 자꾸 주워와가지고 맨날 혼나고 오 지나가다 보면 걔가 있어. 비 맞고 막 있고 그래가지고 엄마 몰래 막 아지트를 만들어서 상자로 거기다가 갖다 놓고 밥 주고. 어쩌면 어린 시절의 아련한 기억이 은주 씨의 삶을 이토록 치열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버린 누군가의 비정함을 탓하지 않고 현실의 버거움을 피해 달아나지도 않죠. 그저 해야 할 일이라고 믿기에 묵묵히 헤쳐나가고 건강해진 동물들의 모습에서 보람을 찾을 뿐입니다. 요 애들 전에 두 마리가 죽었대요. 오늘 아주고 어떻게 저 아줌마들이 다 감당을 하겠어요. 어제 병원비만 60만 원이 나왔다는데.